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다 아는 3D Max 매핑, 라이팅 및 렌더링 편입니다.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진행할 렌더러는 코로나 렌더러예요. 해당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코로나 렌더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렌더러는 기존에 V-Ray하고 렌탈레이가 유명했던 시기 때, 한 10년 됐죠. 이 렌더러가 10년 정도 전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지금 렌더 리전 이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그냥 호기심으로 만들었던 그런 렌더러예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럼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나중에 상업적으로 바뀐 렌더러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렌더러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인 우리가 매핑, 라이팅 하는 그 외적인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했어야 되거든요. 픽스 렌더 해가지고, 어떤 설정 값에 의해서, 렌더러의 품질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고급 렌더러 설정, 실험용 렌더러 설정 등등, V-Ray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노이즈가 심해지고 적어지고 혹은 고해상도로 돌렸을 때 어디 렌더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전부 다 다이어트를 하고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인 매핑과 라이팅의 조화로 인해서 최소 보장할 수 있는 품질의 렌더링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렌더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V-Ray도 돼요. 이 렌더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렌더 세팅 값을 최적화하지 않고서도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핑과 라이팅에 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CPU 기반으로 하는 렌더러인데, 렌더 미리 보기 시스템, 인터랙티브 렌더러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내가 사용하는 값과 내가 조정하는 어떤 것들이 바로 렌더러 값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그것을 최적화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내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요즘은 이제 많은 렌더러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V-Ray도 됩니다. 또 V-Ray는 맥스하고 연관된 플러그인 중에서는 그뭐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특히나 한국에서는 V-Ray 점유율이 80% 거의 90% 100%라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저수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한국 내에서는 그만큼 이제 잠재력과 인프라가 엄청난 회사인데. 카우스그룹에서 이 코로나 렌더로 회사인 렌더 리전과의 어떤 관계들을 맺을 때, 인수합병식으로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 렌더러가 획일화가 돼서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V-Ray하고 코로나하고 좀 닮아가고 있고, 코로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V-Ray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V-Ray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실시간 렌더링 그런 기술들이, 아니, V-Ray가 가지고 있던 기술 중에서 부족했던 그런 실시간 렌더 기술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V-Ray 또한 사용법이 매우 쉬워진 상황입니다. 이 수업은 매핑, 라이팅, 렌더링을 아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제가 들을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고 렌더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점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홈페이지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갤러리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렌더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아요. V-Ray를 하면서 코로나 렌더를
사용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VLA도 뛰어난 결과물을 내긴 하지만 코로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카탈로그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뭐 리소스에서는 뭐 컨버터, the most active topic, 코로나 마테리얼 라이트 컨버터가 있고요. 이거 하나 받아놓으면 좋겠죠? 아, 한국은 없네. 한국에서 최근 들어선 코로나 렌더로 유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유명 그래픽 회사에서도 코로나 렌더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 코로나 렌더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렌더 리소스의 튜토리얼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네, 정말 잘 만들어진 튜토리얼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이 튜토리얼의 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삼고 있어요. 플러그인 스크립트, 아유, 포레스트 팩 매우 유명하죠. 레이클론도 유명하고, 멀티 스캐터도 유명하고요. 멀티 텍스처 맵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프리예요. 프리, 라이센스 프리. 코로나 마테리얼 라이트 컨버터 이거 하나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VLA 프로시 2 코로나 프로시 컨버터 이게 반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렌더를 하고서부터 거의 뭐 코로나 렌더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상호 호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처음 코로나 쓰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재질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네요. 네, 3D 볼륨 머티리얼. 네, 이러한 재질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자, 베이징 머티리얼. 이러한 재질을 다운받을 수 있다. 네, 프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 코로나 렌더러는 다운받으시게 되면 코로나 이 재질들이 수십 가지 재질들이 여러분의 컴퓨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외로도 필요한 렌더러 재질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이 탭에서요. 리소스 머티리얼 탭에서요. 네, 정말 많은 재질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바로바로 당겨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정말 좋은 재질이 많네요. 그죠? 네. Models. 커머셜. 돈 주고 사야 되고, 얘는 마음대로 써도 되고, 프리 앤 커머셜. 이거 다운받아서 뭔지를 봐야지 되겠는데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이제 소스들도 많이 모아놨네요, 얘네들도요. 자, 랜더팜은 여러 컴퓨터를 연결해서 빠른 렌더링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해당 홈페이지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렌더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셔야겠죠. 네, 코로나 렌더는 45일간 무료예요. 45일간 무료고, unlimited 데모 모드예요. 모든 기능을 45일 동안 무슨 워터마크라든지 기타 어떤 레졸루션 리미테이션스, 즉 해상도 제한이 없이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상업적인 목표로도 상업적인 어떤 목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최신 버전은 코로나 렌더 4 버전, 핫픽스 1. 참고로 저는 이제 3버전을 쓰고 있는데,
3버전이나 4버전이나 매뉴얼상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올더 버전 해가지고 3버전 전 이거 쓰고 있어요. 이제는 다운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돈 주고 사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달에 25유로 정도 하네요. 25유로면은 대략 30만 원 가까이 하는 건가요? 네, 한 달에 30만 원 가량. 이게 박스 버전이 있을 텐데, 이게 3 플로팅 렌더 로드라는 것은 세 개의 컴퓨터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년, 매달. 박스 버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박스 버전이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벌크 버전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서 그냥 약간의 몇 번의 업데이트 혜택은 받은 뒤에 이제 업데이트 혜택이 없어지고 이제 물론 그 버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매 시스템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한달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끊고 있네요. 이렇습니다. 다운로드 코로나에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받아가지고 깔고 나서 바로 제 수업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 구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포맷을 하고 저도 지금 거의 뭐 모든 게 초기화된 상태예요. 아마 코로나 렌더를 처음 가신 분들 이 툴바가 여기 둥둥 떠 있을 겁니다. 자, 이 둥둥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끼워 놓고 자, 이쪽에 보면 주전자 렌더 셋업 단축키는 F10이에요. 얘를 눌러서 여기 보면 렌더러에 아마 아노드 렌더나 아트 렌더가 기본값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트 렌더가 기본값 돼 있을 겁니다. 자, 코로라 렌더러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코로라 렌더에서 간단한 설정값, 정말 뭐 거의 손대지 않을 유일무이한 설정값 중 하나가 이 퍼포먼스 탭에 있는데요. 자,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뭐 프리머리 솔버 그리고 세컨드리 솔버가 있는데, 자, 세컨더리 솔버를 UHD 캐시가 이제 기본값이 돼 있어요. UHD 캐시는 기존의 V-Ray 가지고 있는 라이트 캐시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요. UHD 캐시는 이제 얘도 보강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 씬에 사용이 매우 유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쭉 읽어보면 좋은 말이 나오는데, 자, UHD 캐시는 인테리어 씬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고, 아이고. 자, 패스트 트레이싱 이상 이렇게 뭐라고 쭉 나와 있죠. 브루트 포스 기반으로 가고 있고, 얘는 어디 있나요? 네. It is suggested to use this solver mostly in exterior situation. 얘는 exterior scene에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UHD 캐시는 빠르고 보관법을 사용하고 있고 뭐 대략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Slightly less accuracy solution 하고 있죠. 네, 얘는 라이트 바운싱이 많은 씬에서 베스트 워킹 일을 잘한다 뭐 그런 거죠. 아, 참 영어 안 되네요. 그러나 inefficient in scenes with complex geometry, 복잡한 씬 그리고 단순한 라이트 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뭐 such as exterior foliage shot, 뭐 다음과 같이 어떤 풀 익스테리어 그리고 풀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라이트 하나 딱 비추고 나서 풀이나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은 그 씬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테리어는 UHD. 인테리어 중에서도 라이트가 많은 샷은 UHD,
그리고 라이트가 단순하고 바깥쪽 이스테레시는 클릭을 해서 패스 트레이싱 이 모드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부터 진행할 거니까 UHD 캐시 기본값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들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뭐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렌더링에서 맥스 패스 같은 경우 있는데 얘도 뭐 그냥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그 씬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고 결과물이 아, 이 정도면 됐어 싶을 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멈추면 되기 때문에 뭐큰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선택될 게 없습니다. 뭐 V-Ray는 뭐 나중에는 모드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팝업창에 나와가지고 어떤 걸로 할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일일이 들어가서 뭐 라이트 캐시 값, 뭐 블루투스 포스 값 등등 여러 가지 뭐 단계수,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그런 것들 다 만져줬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도 따로 선택 게 없고 나중에 얘는 이제 뭐 렌더 스탬프라 해가지고 렌더링에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뭐 해상도 등등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 한데 손댈 게 없습니다. 애들도요. 이미지 필터도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렌더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아무것도 선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씀드렸듯 저는 지금 컴퓨터가 다 초기화되어 있고, 아예 지금 드라이브가 다 지금 포맷된 상태에서 맥스를 다시 깔았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이렇게 들고 오면,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엔드맥스 파일이 되겠죠. 네, 모델링이 완료된 파일이에요. 모델링이 완료된 파일.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제 모델링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자, 이 내용들이 어떤 첨부가 돼서 나왔을 텐데요. 자, 얘가 Missing External Files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 현재 이 씬에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미지의 경로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미지의 경로를 잃어버려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이걸 어떻게 할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remove all. 나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없애버릴래? 할 때는 remove all이고요. 자, browse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폴더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continue는 그냥 이거 없는 채로는 그냥 따로따로 내가 뭐 찾든지 어찌든지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browse를 사용하셔가지고 현재 얘가 쓰고 있는 브로우즈 값들, 지금 맥스에서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 폴더들이 여기에요. 기본 폴더들. 여기에 이 이름을 가진 이미지가 이 폴더 내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당겨와지는 겁니다. 근데 이 폴더 내에 여기 있는 이미지의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폴더하고 파일의 경로를 새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이쪽 폴더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다시 경로 지정을 해주든지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작업했던 그 폴더로 가져갈까 해요. 자, 이렇게 폴더 봐서 이미지. 몇 가지 폴더를 같이 가져와야겠네요. etc 폴더에서 add sub pass를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폴더가 싹 그냥 한꺼번에 가져와지겠네요. 그죠? use pass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etc use pass요. 네,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냥 폴더 여기 통째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 OK 할게요. 자, 얘 하나 남았네요. UV 체크라는 PNG만 좀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얘는 무시하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UV 체커 PNG는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맥스 내부에 있던 제가 그 체커 맵을 쓴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맵인데요. 얘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리무브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파일을 오픈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업 준비가 끝났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뷰를 보기 위해서 C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 눌러서 1, C 눌러서 2, C 눌러서 3 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건데 파일을 저장을 할때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아카이브 형식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이미지의 그런 경로들을 일일이 지금 추적을 해서 넣었잖아요. 근데 맥스 파일을 딱 열었을 때 모든 이미지가 맥스 파일을 딱 열었을 때 다른 데서 다른 컴퓨터에서 연다고 쳤을 때요. 그런 이미지 파일을 일일이 보내지 않고도 한 파일로 압축화 시켜가지고 그걸 압축을 풀고 나서 맥스로 열었을 때그 경로상의 이미지들을 싹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일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세부에 아카이브 없지. 좀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뭐 아카이브라고 써있죠. 아카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예, zip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end2로 저장을 할게요. 근데 아카이브 파일로 저장할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해당 버전보다 아래 버전에서는 맥스 파일 안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무조건 그 아카이브 파일보다 파일이 세이브 위주 할게요. 세이브 위주 해야 되죠. 세이브 해즈 제가 아카이브 파일을 열어볼게요. 아카이브 파일은 무조건 해당 그 아카이브 파일보다 높은 버전을 열어야지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리셋을 하고 자, 압축을 제가 이렇게 풀어놨죠. 압축을 풀어놓은 그 폴더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맥스 파일의 경로가 이제 텍스처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경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고 해당 폴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으면서 다 이렇게 알아서 당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스 파일을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에서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아카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이미지 파일에 손실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열리죠. 네, 바로 열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아카이브 파일 이렇게 하시는 건 이게 잘 알아두시면 되게 편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모델링 시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백 인터벌을 한 15분 정도는 빼놓으셔야지 중간중간 작업하면서 갑자기 막탁 멈추거든요. 그때 막 마우스 빠바바바박 누르면은 갑자기 그냥 맥스 작업이
왕창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버그 생기고 오류 생기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아이고 아니죠.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에서 네, 파일즈의 오토백 타임을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15분은 20분 정도 바꿔주시면은 그 버벅거리는 줄이거든요. 이게 오토백 할 때마다 좀 버벅거려요. 컴퓨터가 이 버벅거리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고 파일은 컴프레스 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모델링 시간 때 말씀드렸죠. 컴프레스 온 세븐으로 해야지 파일의 크기가 좀 줄어든다, 압축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크게 작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